아냄 보면서 뭐 먹으면 되죠. 네. 네. 자리 잡으세요. 자리 잡으세요. 자리는? 자리는? 유튜브로 어차피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유튜브 앞에 많이 할 텐데 지금. 진짜? 네. 일단 화장실을. 어떻게 하는 거? 와, 근데 이게 있잖아. 11일부터 14일 행사 내가 맞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안 들고 가. 시청하고 여기. 그거 생각 보존해. CS 행사 하는데 보니 그 안에 보면 그 복장이들도 귀여워하고 사진도 해놓은 거 있어. 오늘도 대구 갔다 온다. 아까 그 차 옆에 문 하나 보고 딱 빠가가. 그거 맞죠? 그 김정숙을 새겨 그거. 아, 그거 신고했다. 나는 벌써 알았는데. 신고했는가? 근데 내 이야기라니. 내가 척을 떼어줘서라. 뭐를? 근데 처음에 누가 얘기했냐? 누가 저거? 이원락이. 네. 이원락이 처음에 내복하대. 네. 근데 내가 나 가르치는 거 같은 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에이, 좋은 걸 얘기해야지. 나쁜 팀. 알아야 그래, 방어를 하지. 그냥 포기만 나가면 이 생각했어. 얘기 나오면 어차피 가서 6강원씩 다 따지면 처음에 예를 들어 물통 싸우는 거고 그럼 좋은 데가 다 틀어야 돼. 실시간으로 구슬집에서 옷 싸우는 건 뭘 해. 돈 때문에 하고 뭐 이거 하면 그 양회장도 이제 그 감독사한테 손짓 딱 하대. 일단 이야기하게. 아니 어차피 중앙에서 찍어야 되니까.
자리 드리겠습니다. 그 박정희를 말한다면 우선 총청 토론회 잠시 후 5분에 4분에 시작합니다. 로비에 계신 분들은 네, 방청석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영상 초청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로비에 계신 분들은 방청석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되면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서로 간의 대화도 줄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왔는데 저 두 사람 믿고 자리가 어중간한데? 자리 없어요. 일찍 오셨어요. 아니 오시면 우리한테
자, 통로에 계신 분들 내려오십시오. 잠시 후에 토론회 시작되겠습니다. 통로에 계신 분들 잠시 내려와서 백색이 있습니다. 1층에도 백색이 있습니다. 내려와셔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저희가 준비된 허락된 와이어리스 이외에 무선 와이어리스는 행사 시작되면 오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파수 호선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사정에 정리된 와이어리스 이외에는 오픈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카카오 스토리라고 저희가 예, 보시면 카카오톡 검색하시면 박정희를 말한다를 검색하시면 카카오 스토리에 카카오톡에 친구를 추가하셔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객석에 손에 계신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잠시 후 박정희 명사청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여기 뭐 좀 여유있게 앉는 거 될 텐데. 자, 그리고 저희가 생방송으로 이 영사촌청 토론회를 그 방영하고 있습니다. 행사 토론회를 시작하면 객석 간의 이동을 가급적이면 장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100년 전 11월 14일 태어났어요. 우리 현대사, 굉장히 굴곡이 많은 현대사 중에서도 박정희라는 인물만큼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이 붙은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공이 많다, 잘못이 많다, 나는 존경한다, 독재자였다. 그런데 1979년에 서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8년이 지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박정희라는 사람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그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그 이번 주가 그러니까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 추모 대회인데 그 첫 순서로 각종 역사적 동과 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통상적인 그 학술적 토론회와 달리 오늘은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토론하는 토크쇼 형태의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하실 분들한테도 미리 그렇게 다 설명이 됐고 그러니 오늘 발제를 맡으신 네 분 외에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토론자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최대한 시간은 두 시간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진행을 하면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찍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HNC의 새벽 방송에서 나오셔서 이 전체를 녹화하고 있다. 나중에 방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주장 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때 토론하면서 제가 반영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유튜브에서 이제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좀 봐보세요. 네. 그러니까 직접 설명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오늘 꾸미 시에 이번에 중요한 행사를 4일간 하기 때문에 그 주간 방송사로 영우 방송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방송하는 사람인데 계속 그 올 방송하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생가에서부터 한번 보내드리고 지금 저 예술의 전당 거기에서 생방송을 하고 일로 왔습니다. 네. 영우 현대 권입니다. 영우 현대입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작은 질문지가 다 배포되어 있을 겁니다. 없으시면 달라고 그러시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질문 있으시면 미리미리 짧게 메모하셔서 진행하는 분들한테 전해주십시오. 제가 받고 바로 현장에서 어떻게든 반영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2시간 토크쇼에 주 연사 네 분을 제가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국당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유석순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자, 유현장 이쪽으로 우선. 예. 예. 이거 사전 각본에 없던 거라서 지금 좀 이렇습니다. 예.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벽살이 하기까지는 아니지. 다시는 하는 분도. 다시 기억 크게. 예.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어려운 주제를 제가 피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짧게 인사 말씀하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같이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연사 경기대학교의 박상철 교수 모시겠습니다. 박수 와요. 박수 맞춰주시고 사실은 오늘 우리 토론회가 박상철 교수가 용기지 않았으면 반쪽 토론회가 될 뻔했습니다. 종편이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다들 잘 아는 분인데 그동안 쭉 이른바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박정희의 역사적 공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많은 문제제기와 토론을 해줄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북미에서 박정희 토론하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모셨으니까 좀 박수를 뜨겁게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저 남시장님이 워낙에 그 전화를 그냥 사람을 그냥 꼭 오게끔 그냥 말을 너무 이쁘게 하셔가지고 얼굴에 용기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낯선 모습이 많이 보여요. 선글라스 낀 분도 많이 계시고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전화봅니다. 김주아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여기 오니까 광주 사태가 되어버리고 아마 맞는데 뭘. 이 자리에서 좀 여러분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멋있게 숭모를 했다는 생각을 받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 숫자도 작아도 대한민국 많은 사람 생각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한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토크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은 정치학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학계에서 이미 중견 원로까지는 아직 아닙니다만 학계에서 활동이 아주 활발하시고요. 또 한 분의 중견 정치학자를 모셨습니다.
있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 교수는 요즘 방송에서 보기가 좀 뜸하긴 한데 여전히 방송만 좀 하시고요. 방송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 계신 두 분, 세 분에 비하면 제일 젊은 교수인데 그러나 뭐 이미 함께해서 중요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매우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의 입장을 그동안 쭉 이 학문을 통해서나 이 언론 활동을 통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뚜껑을 질 수 있는 이 박정희 프로에 좀 학문적인 기회를 더해줄 것을 기대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모십니다. 짧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금호산의 기억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무슨 얘기든 다 제가 청주대학교 장학생으로 대학을 다녔었기 때문에 금호산에 있는 무슨 시설에서 수련회를 대학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그때 와봤었으면 그 구미를 두 번째 오는 건데 안에서 이제 저까지 모시 그 데려다 주신 분께도 우리의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작은 성과가 작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회가 좋으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인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런 인사 말씀만 하고 혼자인데 저희가 오늘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직접 참여해라. 토론. 남유진 후미시장 모시겠습니다. 이거 제 이름 마이크 친 거는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미 괜찮네요. 오늘 사실 우리 학계에서 가장 저명하고 훌륭한 분들을 정말 모시거든요. 제가 다음 인설로 꼬신다고 정말 애를 먹었어요. 소리 나도 가고 그런데 알면 다를까 두 분께서 저의 목소리에 반해서 또 유석준 교수님도 그래서 꿈이에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마 그 시장이 아니라 토론자들은 대중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토론과 적극적 참여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자로 딱 한 사람만 더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친구인데 오면 인사시켜주겠다 이런 곳을 제가 꼬셔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재만 최고위원 잠깐 들어가세요. 네, 드디어 네, 네. 네, 한국당의 이재만 최고위원 남유진 시장님 이런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시가지고 너무 감동입니다. 저는 요즘 알아요. 아직 구속 안 되고 전화 왔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아닙니다. 네, 저는 대구 동구청장 우리 남유진 시장님하고 똑같이 2006년도에 시작해서 하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정말 제가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 네 명 토론자의 그 주장을 먼저 짧게 듣겠습니다. 제가 7분씩만 시간을 드리겠고, 그러나 7분이 주장하기에 조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장을 미리 정리해서 보내주는 자료로 만들어드리겠다고 해서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참고하시고, 이 네 분으로부터 7분씩 일단 자기 주장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와드려 같이는데요. 네. 먼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그다음 혁신연장 유성 교수의 주장입니다. 박정희가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하고 물음표를 크게 찍었는데요. 자, 시작입니다. 이제 혹시 연표가 붙어진 분이 많이 되셨죠? 불편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는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전태일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노동자들은 나는 말고 엄청난 그 국민적 공감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이면 노동자는 착취당하고 경제는 발전했으면 쉽게 얘기하면 재벌 대기업만 잘 살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요즘에 와서 양극화 문제가 심해서 요즘에 와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1961년까지 18년 동안 또 그 이후에 박정희 체제 상당한 기간 반성을 가지고 유지됐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97년 외환위기가 올 때까지 만약에 대기업만 잘 살게 되고 노동자는 착취당했으면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극심해져서 우리가 못 사는 제3세계 국가에 가면 잘 사는 부자들 일부와 대부분의 도시 한복판에서 막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요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문제고 97년까지는 계속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농촌에서 어렵게 그 서울로 진출해서 공장에 취직을 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여러 경로로 이제 노동시장에 나와서 대기업에서 입사한 사람, 중대에서 입사한 사람들, 뭐 60년대 그 여공들, 70년대 중화공업, 그러니까 60년대 경공업의 여공들, 70년대 중화공업만 하던 그 시대의 노동자들, 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를 제가 따져봤더니 이 사람, 이분들이 다 중산층이 된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학계에서 여기 나와시는 분이 좌파 학계를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이 노동자가 착취했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제가 따져봤어요. 그 따져본 결과가 오늘 이제 발표드리는 발표된 그 자료집에 있는 거고요. 핵심은 제가 따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 노동자가 착취당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전태일입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평화시장에서 엄청나게 살라고 했는데 좀 힘들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분신하지 않았느냐 하늘에 그 사람들의 얘기 좀 지켜주세요. 예. 그래서 그 전태일을 쓴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에 관한 전기를 썼습니다. 그게 전태일 평전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이 말하자면 노동운동 또 노동자가 착취당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그에 나와 있는 전태일의 그 당시 상황을 제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게 7페이지에 그 그림 1,
있는데요. 근데 PPT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 다행히도 자료에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그 제가 이걸 자료를 어떤 숫자를 뭐 자의적으로 대입한 게 아니고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에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기록해놓은 그때 팽기수가 제가 다 그래가서 갈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전태일이 1964년 봄 수면사에 시답을 들어가서 1,500원이라고 나옵니다. 전태일 평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미싱 보조가 됩니다. 65년이고요. 자, 저도 3,000원이 됩니다. 나갑니다. 내 네, 새끼들. 두 배로 오른 거예요. 1,500원. 씨발놈 새끼들이. 지금 근데 돈의 가치를 보면 이걸 토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개 새끼들. 도대체 구미 씨는 박정희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개판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도를 패널로 불러놓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엎드리고 친소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돼야 자빨 새끼들 불러놓고 토론한다고 했네요. 하고 이곳에 왔는데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어. 이 박정희 대통령님 100주년 기념 행사까지 자빨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